하셨네 웃었답니다. 오 하나님 아바 성령님 갚을 빚이 그룹은
하였네. 주님이여 살겠다 맹세한 나의 고백. 바람 불어 날개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람 자리 있을 수 없는 날까지 불순종한 내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서 괴로울 때 세상 해도 올 수 없네. 온길 떠나가는 밖에 무겁고 괴로운데 나주여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는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길 주님이 인도했네. 외면하지 않으신 우리 주님
일부러 자라난 누구가 누구가 보다 지난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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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나의 줄을 타고 앉아 달려가 달려가 피곤 지난해 천성문을 향해 달려가요 달려가 달려가 올라가 목소리 같이 은혜와 주의 영광으로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 같이 주와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평생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또 있을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권력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복 중에 가장 최고의 복은 만남의 복입니다. 이 만남이 잘못되게 되면 아무리 그분이 돈이 많고 세상 권력이 있고 세상에서 천재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이랄지라도 만남에 잘못되버리면 불행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것이고 이 땅에는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잘못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안에 와서도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대단히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두 부류를 대조하면서 첫 번째는 부정적인 사람들은 어떤 만남이냐면 만났다면 사람 죽이는 일만 합니다.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그것도 소위 몇십 년 교회 생활을 하셨는데 직분이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가 되었는데도 전혀 양심의 본인 자신이 화인맞아 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한센병에 걸리면 어떤 것인가? 문둥병을 한센병이라 하는데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문둥병, 영적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뎌져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두 사람만 모였다 해도 사람 살리는 일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실족한 사람들, 그리고 항상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기도해 주면서 그리고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살려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들어가면서 이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두 번째 태어난 아들입니다. 야곱에게는 네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이 시몬은 레아라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레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두 번째 아들이면서 동시에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에서 두 번째 아들이기도 합니다. 이 시몬이라는 뜻은 오늘 창세기 29장 33절 말씀을 보면 레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레아는 기도하는 여자였습니다. 서름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곱 남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야곱은 그 남편은 라힐을 사랑했습니다. 14년을 처가살이하면서 이 여인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널리 야곱의 머릿속에는 라힐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신부되었던 레아는 첫날 밤 지나자마자 버림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늘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 다시 말해서 시몬은 기도를 통해서 얻어진 아들입니다. 누구의 기도입니까? 어머니의 기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대 지방에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났을 때에 서로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시몬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건은 계속해서 전개됩니다. 시몬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이란 기도,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기도로 태어났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로 자랐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2절 말씀 내용은 특별히 창세기 34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디나입니다. 그런데 이 디나라는 이 외동딸은 열두 아들 가운데 딸이 하나입니다. 애지중지하던 이 딸이 세겜 남자에게 끌려들어가서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친오빠가 바로 시몬과 세 번째 태어난 레위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누이가 겁탈당한 사실을 알게 된 그들은 칼을 가지고 가서 이 세겜에 직접 자신의 누이를 겁탈한 이 사람뿐만 아니라 세겜의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수많은 그 부족의 사람들을, 남자를 살인을 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은 두 사람이 합세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 했더라면 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죽이잖아.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혼자서는 못합니다. 누군가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같이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이 강력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기도로 태어난 아들이었는데 왜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책임을 묻냐면 레위는 시므온의 동생입니다. 동생이 우리 저 사람들 다 죽이자 했을 때 형 시므온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도해야지.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하기를 원해. 이렇게 했더라면 이 비극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했다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두 사람만 모여 앉으면 교회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상대방 한 사람, 그 사람이 나라면 그런 얘기 하지 말자. 했더라면 더 이상 말 안 나옵니다. 근데 말을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은 자꾸만 생산됩니다. 말은 한번 옮겨질수록 뻥튀기가 됩니다. 나중에는 급기야 몇 사람만 건너가 버리면 말에 도대체 이것이 사실 근거가 어딘지도 모르게 정폭이 돼가지고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아니면 말고입니다. 가짜뉴스란 말을 많이 듣죠. 그것이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말들이 지금은 진실한 말보다도 거짓된 말, 거짓된 행동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부 염색을 해버립니다. 오늘 이 시므온은 하나님 보실 때 진노를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창세기 49장 5절과 6절 말씀과 7절 말씀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하나님 몰라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 시므온과 여기 과자를 붙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실까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한 형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 죽이는 한 형제다. 그들은 똑같은 사람들이다. 죽이는데 전문가야. 교회 안에 하나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는 분이 있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질타를 하게 되고 죽일 할 때 그런데 너 상관하지 마라. 너 동참죄 짓는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계속되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할 텐데요. 하나님은 이 모의에 상관하지 마라. 네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9장 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런 자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분노와 혈기로 사람을 죽였도다. 그 분노 혈기 때문에 죽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7절 말씀입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아 두 번 하나님 선포해버려요. 이 사람은 기도로 통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불행히도 시므온에게는 저주가 떨어져 버립니다. 두 번 저주를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없을까요? 영적인 일이라서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국 교회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안에 있는 공동체들,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썽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통 숙대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지금 목사를 죽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죽입니다. 다 구원받고 죄산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23절에 보게 되면 주목하세요. 자, 이제 시므온이 갈수록 자손이 뻗어나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 시므온의 자손 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5만 9천 300명. 하나님이 이 숫자를 기록을 하게 해놓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시므온의 자손 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로부터 약 40년이 지나갔습니다. 40년이 지나갔는데 민수기 26장 14절에 보면 40년 만에 그 자손 수를 또 밝히고 계세요. 몇 명이냐면 2만 2,200명. 2만 2,200명으로 줄어져 버립니다.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3만 7,100명이 줄어졌어요. 한 가지 우린 기억합니다. 우리는 자손이 잘 되길 기도해요. 기도했다 그러면 부모님 마음속에는 이 자식이 어떻게든 잘 돼야 돼. 항상 모든 부모님의 기도 속에는 자녀의 기도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느낍니까? 너는 모였다 그러면, 앉았다 그러면, 두 사람만 앉으면 너 사람 죽이는 일만 하잖아. 널 입에서 독사가 독을 품고 있듯이 계속 뱉어내는 소리는 남이 들어서 시험 드는 소리, 불평의 소리, 헐뜯는 소리, 비판하는 소리, 정죄하는 소리,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한 사람이라도 너와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잘라주셔야 되는데 동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 레위가 같이. 그랬더니 40년 만에 3만 7,100명을 함께해서 자손을 데려가 버리세요. 병으로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성경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3만 7,100명이 40년 만에 시므온 집안의 식구들이 자손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은 누구를 통해 주시냐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오늘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남 살리는 얘기하세요. 불평하지 말라고. 사람이 모인 곳은 완벽한 곳이 없습니다. 자신도 완벽하지 않는데 누가 완벽합니까? 나는 허물투성인데 왜 상대방들에 대해서만 완벽하기를 원합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다. 그런데 네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할 때 너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 잘못도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만 용서받았냐? 그럼 너도 다른 사람 용서해. 그 말씀이에요. 근데 너는 용서받았는데 너는 죽을 죄졌잖아. 지옥 갈 인생인데 내가 너 용서해줬잖아. 근데 너는 왜 용서 못하냐? 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더 죄를 반복해서 마치 돼지가 돼지우리에서 주워먹고 덜어먹고 주워먹고 덜어먹고 개가 주워먹고 토해서 다시 주워먹듯이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오늘 대단히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리고 로마서 12장 19절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나 따라오고 싶냐? 네.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 부인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너 죽어야 돼. 십자가 못 박아라. 그것이 뭐예요? 너 혈기, 육신의 것, 이거 다 못 박아버려. 여기 뭘 말합니까? 십자가는 어떤 것인지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죄인 된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 안 해요. 사랑하지도 않아요. 사랑을 가장 많이 외치는 종교가 무슨 종교입니까? 기독교예요. 그런데 사랑을 가장 외치면서도 사랑이 가장 메말라 버린 것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너 누가 나한테 말 한마디만 시험드는 소리 해보세요. 원수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을 질타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인식을 시켜버려요. 매장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갈등이 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억울한 소리를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제 입장이 되어보세요. 못 견디겠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얼마나 상처를 많이 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때로는 집안 식구일 수 있고 이웃입니다. 나를 이렇게 사기치고 모함하고 나를 완전히 매장을 시키려는 이 사람을 어떻게 제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네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너 건드리지 마라. 내가 해결할게. 사랑하는 자야, 네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나니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레위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시몬과 레위가 같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사람 죽인 일을 했지 않습니까? 천인 공노할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럼 레위는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은 완전히 시몬과 다른 길로 갑니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 보면 레위가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려오는데 산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춤을 추고 뛰놀아요. 이때 모세가 두 돌판을 금송아지 앞으로 던져버립니다. 판이 깨지면서 금송아지는 가루가 되어서 백성들한테 물에 타서 마시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서기 원하는 자들은, 여호와 편에 서기 원하는 자들은 다 내기로 와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편에 설련 사람은 오라는 겁니다. 그때 성경은 놀랍게도 레위 자손들만 갔습니다. 여기 시몬은 빠져버려요. 시몬은 하나님 편에 안 씁니다. 우상 편에 서 있죠. 레위가 똑같이 한때는 시몬과 레위가 합세를 해서 사람 죽이는 일을 했지만 훗날에 이 자손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섭니다. 다른 지파들은 안 섰어요. 여기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민수기 1장 53절에 보면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책임질지니라. 하나님 집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성막은 오늘날 하나님 집입니다. 레위 사람에게 맡겨요. 여기서 나오는 지도자가 누구냐면 모세가 나와요. 모세가 레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철저하게 주의 종편에 섰는데,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기도하죠. 그런데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를 하다가 팔이 점점 지쳐서 내려올 때
옆에 두 사람이 붙들어 올립니다. 누구냐면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붙들어 주죠. 이 아론이 레위 사람이에요. 주의 종 팔 붙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광야인데, 광야에서 이 일이 일어났는데,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가리켜서 광야를 가리켜, 신약에는 이 당시에 이 광야를 가리켜 사도행전 7장 38절을 따라서 광야 교회. 그러면 광야를 교회라고 말씀한다면 광야 교회 담임 목사가 모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지도자잖아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주의 종 목사님 팔 붙들어 올려줬네. 아론과 훌이 이 사람은 레위 사람인데 살인자들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출애굽기 28장 1절에 이 땅에 최초로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이 아론이에요. 하나님이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 레위 사람을 세웁니다. 성막을 레위 사람한테 맡겨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편에 섰더니. 오늘 여러분, 내 조상들이 어떤 죄를 짓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가 이 땅을 떠난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대에 와서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쓰신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것이 되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주가 다 끊어졌어요. 지금 예수 안에서. 제사장이 되더니 몇 년 동안 계속되느냐면 누가복음 약 1로부터 1500년 정도 흘러갑니다. 세월이. 누가복음 1장 5절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오실 때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 그 어머니가 엘리사벳. 누가복음 1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아론의 자손이에요. 1500년 동안 제사장 집안이에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 1500년 동안 계속돼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이 바로 어디를 말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 본체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주님 편에 확실하게 서기 원합니다. 그러면 자손의 축복은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어떤 얘기입니까? 어떤 일에서 남 비판하지 마세요. 내 처신하기도 바쁜데, 내가 내 스스로 보기도 허물이 많은데 누가 누구를 비판합니까? 그거 다 비생산이야. 하나님 앞에 죄만 짓는 거예요. 그 죄 짓고 나면 저녁에 또 잠자리 들기 전에 또 내가 죄 지었거나 또 그거 회개한 대로 시간 다 뺏기잖아.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좋은 얘기하고 선한 일 했다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 얼마나 기도할 것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제 말씀합니까? 여러분 사랑 가운데는 필레오 사랑이 있고요, 서투록의 사랑이 있고, 그 다음 아가페 사랑이 있고, 에로스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최고의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아가페예요. 성경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죠. 아홉 가지. 이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기서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면 열매가 나타나는데 사랑 열매가 나타나. 근데 그 사랑 열매가 어떠냐? 아가페의 사랑. 이 아가페가 뭔지 아세요? 조건이 없어. 주는 사랑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조건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우리 주님의 생명을 던지셨다고요. 이것은 주는 사랑이에요. 오늘 이것은 뭘 말합니까?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네가 천사의 말을 하고 내 목숨을 다 내어줄지라도 너는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가 천사의 말을 해도 소용없다. 이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4장 8절에 다음 같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아가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만큼 상처 많이 받은 분이 없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 아닌 제자들한테. 가장 믿었던 제자들이거든요. 베드로 한 사람을 얘기한다면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 장차 반석된다. 너 장차 개발하리라. 이렇게까지 칭찬하시고 이 사람을 늘 그림자처럼 데리고 다니셨어요. 가장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끌려가실 때 그렇게 주님 따라다니던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도망가요. 그리고 난 후에 이 베드로가 그래도 주님을 뒤를 따라오면서 세상 사람하고 숯불 앞에 모여 앉아있다가 세상 사람 어린 여자 하나가 너 한패지? 그랬더니 베드로 뭐라 그래요? 사람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연약한 소녀 하나가 지적을 하니까 뭐랍니까? 나 저 예수 몰라. 예수님 저주했어요. 예수님 앞에 감히 저주 속기 말을 막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가버렸어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문 듣고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달려와 보니까 빈 무덤이야. 그리고 집으로 가버려요. 주님 찾지도 않아. 가버립니다. 나중에 하는 말이 나 고기 잡으러 간다. 저 사람은 가버렸어요. 사람 없어서 베드로 다시 찾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 찾아오셨어요. 고기 잡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거기에 뭘 얹어놓으세요? 떡도 얹어놓으시고 주님이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물고기도 얹어놓으시고 구우셨어요. 주님도 실력 안 해요. 베드로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달려왔어요. 달려왔는데 보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숯불이 거기 있어요. 멈칫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3일 전에 숯불 앞에서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저주했잖아요. 그랬는데 주님은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해요. 한마디도 질책도 안 하고 단 한마디도 어떤 말씀도 하지 않을 때에 베드로 앞에 앉혀놓으시고 숯불 가운데 두시고 성경 강좌입니다. 떡도 주시고 생선도 구워서 주세요. 먹어라. 조밥 먹자. 침묵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너 왜 그랬어? 너 왜 도망갔니? 너 나 모른다 그랬다며. 너 왜 나한테 저주했어? 너 나를 대놓고 직접 나한테 욕을 하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고개를 들 수가 없는지 몰라요. 마주 앉아서 고개는 점점 땅으로 수그러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숯불이 앞에 있잖아요. 가슴이 마음이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혹 주님이 무슨 말씀 한마디로 나 책망하는 소리하면 어떡하나. 그런데 주님은 한 말씀하지 않고 식사 다 끝나고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다른 말씀 안 하세요. 너 나 사랑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달라요. 주님이 물으신 사랑은 아가페예요. 베드로가 하는 말은 필레오예요. 친구의 사랑. 나는 그런 사랑 못해요. 도망갔잖아요. 죄지었잖아요.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저주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사랑해요? 그랬더니 또 두 번째 또 물으세요. 너 나 사랑하니?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근데 역시 필레오예요. 세 번째 또 물으십니다. 너 나 사랑하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물으세요. 너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다시 데려다 놓으세요. 어디다가 데려 놓습니까? 사도행전. 사도행전 1장 13절 이하에 마가의 다락방에 데려다 놓으세요. 성령 받으라고. 사도행전 3장 1절. 베드로가 도망가고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가 성령을 받고 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게 되죠. 성전 미문의 마당에 앉아있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 40여 세가 되어서 거기 앉아있어요. 뭐 달라고 그래요? 돈 달라고 그래요. 여기서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은 시몬 레위의 모습과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시몬 레위는 모였다면 죽이는 일밖에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어떡합니까?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저 사람 살리자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시면 나를 아무리 싫어하고 미워해도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원수가 없는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나는 사랑하는 데만 힘써 일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의 모습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지라. 그밖에 없어요. 두 가지. 모였다면 예수 이야기. 모였다면 전도하는 거예요. 이거 전부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망치지라는 못지라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해 주세요. 부활하셨을 때 마지막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늘 말씀 마지막 결론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너네 증인 되어라. 성령을 받으면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가 돼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있어요. 원수가 있는 곳이요. 거기부터 가라. 그들 전도해야 돼. 그들 살려내라. 이 마음을 우리 주님의 심장, 우리 주님의 마음 내가 가져야 돼. 내가 인간이 감정이 있다 보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면 주님 앞에 울면서라도 용서를 그들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 의지를 안 됩니다. 솔직히 저들이 저주받기 원해요. 지옥 가기 원해요. 이러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마음 바꿔주세요. 내가 너 마음 안다. 내가 대신 해결해 줄게. 오늘 사랑스러운 잡으러 먼저 인사하세요. 원수를 내가 갚지 말고 주님께 맡깁시다.